꼴통. 아,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부산 시민공원으로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. 부산 시민공원이 원래 저 옛날 미군 부대 하야리아 부대 있었던 자리입니다. 그저 미군 부대가 하여튼 거기 서울로 치면은 무슨 뭐지 이태원입니까 무슨 뭐 텍사스 그 미군 부대 의정부 같은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요 지금 가는 부산 시민공원트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큽니다. 예. 엄청나게 넓은데 이 자리에 원래 그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막 그 바 같은 그 저 미군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 술집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 술집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래 있던 게 이제 무슨 뭐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협정에 뭐 협약에 의해가지고 이 땅을 이제 반환받게 됐죠. 그죠? 이 땅을 반환받았는데 뭐 아파트들 진짜 뭐 여러가지 뭐 안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냥 막 부산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공원을 만들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민공원이 이렇게 예 만들어지게 됐습니다. 그 제가 좀 앉아 앞으로 좀 아쉬운게 이게 제가 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방금 미군 부대 뭐 하야리아 부대 이런 멘트를 내가 하면 그런 걸 공부를 좀 해가지고 좀 역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서 좀 이렇게 이런 멘트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뭐 자기 반성 아닌 반성 한번 해보고요.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다른 뭘 찾아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제가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요거 간 날이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. 일요일날 촬영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이거 마이크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목소리만 제가 지금 따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런 거 제가 생각지도 않습니다. 많이 발전했습니다, 제가. 지금 음악 넣는 거하고, 동영상 이어붙이는 거하고, 제 목소리를 이래 촬영만 해가 와가지고, 이 또 목소리를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넣는 것도 제가 할 줄 압니다. 참, 일치월장, 나날이 매일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는, 이 멘트 끝으로 해가지고, 이제 멘트를 안 할 겁니다. 나오는, 이곳 지나고 나면은, 나오는, 참 영상들이 아름답고 예쁩니다. 또 시민공원 구석구석을 제가 다니면서 찍은 거니까, 제 목소리, 듣기 싫은 목소리, 듣지 마시고, 그냥 아름다운 영상을, 이렇게 차분하게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미군 부대라는 증명할 수 있는 초소가 세 개가 있더라고. 왜 감시하는 초소 아니겠습니까? 군인들이 타워 같은데 나무로 만든 타워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주변 감시하는 초소가 아직도 아마 의미적으로 그렇게 내뚫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그거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, 그 다음에, 이것도 지금 연못인데, 고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진짜 팔뚝만한, 여기 보이죠, 지금? 저 인근가 하여튼 금붕어인가 모르겠는데, 엄청 실이 많습니다, 지금. 감방 같은 거 들고 와갖고, 던지주고, 이래도, 예, 고기들이 막 모여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들이 잘 나오니까 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
오히려 제 목소리 나오는 거가 이렇게 경치 보는 게 큰일 날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줄이고, 경치 쭉 이렇게 한번 부산시민공원 구석구석 한번 구경하도록 하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시민공원 구석.